세상에 이럴 수가. 속 아랑픽의 제품을 영상에서도 소개하고 제가 릴스에서도 소개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가 너무 좋아 보인다고 얘기를 했었던 바로 그 제품이고 구매한 장수만 해도 그냥 거의 한 박스야. 탄력에 집착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써보세요. 다른 거 말고 브라이트닝은 얘 써주세요. 저 진짜 잘 씁니다. 몰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저 지금 완전 비장이에요. 얼굴에 이 결이가 보이시나요? 완전 비장. 제가 이름 걸고 추천했었던 제품인데 아니요 광고 없이 제 돈으로 찐으로 영업했었던 제품인데 아니요 광고를 받을 생각도 없이 그냥 애정했었던 제품인데 세상에 이럴 수가. 제가 오늘 각 잡고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했었던 제품이고 진짜 애정했었던 제품이고 진짜 너무 잘 쓴 제품인데 딱 하나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단점마저 완벽하게 보완해서 왔다고 하니까 더 이상 단점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다. 속 아랑픽의 제품을 지금부터 영상에서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몰랑이분들 제가 그냥 바로 본론부터 갈게요. 연초부터 찐으로 애정했었던 제품이고 연초부터 제가 영업을 지겹도록 했어요. 영상에서도 소개하고 제가 릴스에서도 소개하고 제가 제 돈 주고 구매한 지 온 6개월 차인 제품이에요. 바로 더마토리 레티날 콜라겐 탄력 겔 마스크팩이랑 레티날의 글루타치온 광채 겔 마스크팩이거든요. 이 제품 제가 너무 좋아해서 스킨케어 첫 단계뿐만 아니라 고효능 제품을 듬뿍 얹어주고 붙이고 자는 제품으로 소개를 했어요. 기억하죠, 몰랑이분들? 기억 진짜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붙여주고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반질반질해진다고 아니요 피부가 맑아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가 너무 좋아 보인다고 얘기를 했었던 바로 그 제품이고 요즘에 진짜 핫한 제품 그 제품이랑 같이 쓰면 진짜 좋다고 제가 영상에서 영업을 했었거든요. 유튜브에서도 영업하고 인스타그램에서도 영업하고 쓸 때마다 너무 좋아서 몰랑이분들 진짜 제발 한 번만 사서 써보세요. 아니요 요즘에 나오는 겔 마스크팩 중에서는 제일 좋아요 라고 얘기했었던 바로 그 제품이에요. 제가 공홈에서 야금야금 모아서 구매를 했었거든요. 구매 횟수만 해도 어마무시하고 구매한 장수만 해도 그냥 거의 한 박스야. 근데 이 제품 진짜 딱 하나 아쉬운 게 있어요. 저처럼 사본 몰랑이분들은 공감할 수도 있는데 얘는요 낱장으로밖에 안 팔아요. 10장을 사려면 엄지손가락을 10번을 눌러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렇게 좋은 거 왜 10개 세트 팍팍 만들어주지 왜 10개 세트 묶음이 없냐고요. 이렇게 약간 효과 끝장나고 쓰자마자 너무 좋은 제품은 저는 약간 쟁여놓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묶음을 찾는데 묶음이 없어서 너무 아쉬웠어. 근데 제가 오늘 신나서 영상을 켜게 된 이유는 저처럼 이렇게 아쉬웠던 사람들 좋은 거 왕창 쟁여놓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획전 소식까지 알려 드리면서 저 지금부터 하나씩도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고기능성이 진짜 핫하잖아요. 저도 고기능성이 이렇게 핫하게 될 줄 몰랐는데 고기능성이 핫하다 보니까 이 고기능성의 유효 성분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해주고 내 피부에 쏙쏙 넣어줄 수 있는 제품들이 같이 트렌드로 떠오르게 되고 있거든요. 이게 완전 뷰티 트렌드로 자리를 잡은 것 같고 앞으로 꾸준히 이런 고기능성 트렌드가 유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트렌드는 약간 쉽게 꺼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래서 잘 리슨 들어보자면 예전에는 시트 마스크팩이 진짜 핫했어요. 시트 마스크팩 나쁜 건 아니지만 근데 요즘에 고기능성이 특히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됐냐 이 고기능성을 써주고 난 다음에 가둬줄 수 있는 모델링팩, 에센스 겔팩 혹은 콜라겐팩 같이 조금 트렌드가 바뀐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생각을 해보면 그냥 에센스의 시트 마스크팩보다는 조금 더 기능성이 들어가 있는 겔팩이나 기능성 팩들을 더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겔 타입 제품들 많이 사서 써보고 올리브영에서도 좋다는 제품들 진짜 많이 구매해봤거든요. 쓰다 보니까 저만의 기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몰랑이분들도 같이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는 이런 겔 타입은 에센스를 굳혀놨기 때문에 확실히 오랫동안 정말 진득하게 붙여놓는 게 키포인트잖아요. 얼만큼 밀착력이 있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겔 마스크가 쭉쭉쭉 흘러내리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얼만큼
밀착력이 좋은지 꼭 체크해야 되고 겔 안에도 에센스가 굳어져 있잖아요. 이 겔 에센스를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이것도 키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몰랑이분들 똑똑하게 고르려면 이 두 가지 꼭 기억하고 선택해주는 게 진짜 진짜 중요해요. 홍조나 트러블 열감이 올라올 때는 모델링팩이랑 같이 써주기도 하고 나 오늘 좀 제대로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는 날에는 얘를 그냥 붙여주고 자기도 하는데 두 제품이 비슷한 것 같지만 진짜 다르거든요. 그래서 각각 차이도 알려드릴게요. 제가 진짜 애정하고 엄청 많이 쟁여놓고 있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레티나 콜라겐 겔 마스크. 집에서도 이만큼 쟁여놓고 저 심지어 해외 갈 때도 비행기 안에서도 애정하고 쓰는 게 요 레티나 콜라겐 탄력 겔 마스크예요. 레티날뿐만 아니라 콜라겐 에센스까지 꽉 굳혀서 만든 마스크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탄력에 집착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써보세요. 그게 뭔가 얼굴 탄력이 아니라 모공이랑 피부 결 탄력에 집착하는 분들이 써야 돼요. 일반적인 그냥 뭔가 멀티 탄력이 아니라 얘는 진짜 세밀세밀하게 조져주는 느낌으로 꼼꼼하게 탄력을 케어해주는 제품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스킨사이클링 영상에서도 얘기했었잖아요. 여러분 안티에이징 많이 하시잖아요. 스킨사이클링 할 때 모공, 탄력, 리프팅은 한 세트예요라고 했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주요 성분들이 진짜 쏙쏙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레티나 콜라겐 마스크팩은 기본적으로 안티에이징에 핵심적이고 뿐만 아니라 모공이랑 탄력, 피부결에도 좋기 때문에 저처럼 하나하나 조져주고 싶은 사람들한테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물론 고기능성 제품들 쓰고 나서 쓰면 시너지가 더 좋아. 레티날 바쿠치올 콜라겐의 배합으로 볼 부위의 탄력뿐만 아니라 피부 탄력, 피부 장벽, 세로 모공 길이, 피부결, 기미와 잡티까지도 멀티로 케어할 수가 있는데요. 피부 탄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310달톤 저분자 콜라겐을 함유해서 사용할수록 피부가 탄탄해지는 느낌이 들고요. 유효 성분이 전부 흡수되고 나면 투명해지는 컬러 체인지의 하이드로 겔이 눈에 띄어요. 다른 겔 타입의 팩과 다르게 얼굴에 붙이는 면에 엠보 패턴이 있어서 주르륵 흘러내리거나 들뜨지 않고 피부에 착 붙여서 밀착이 되는 게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붙여놓고 TV 보기도 하고 붙여놓고 자기도 하고 붙여놓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밀착력이 진짜 좋아요. 써보면 이 밀착력이 진짜 단단하게 착 붙기 때문에 붙이고 자도 아침까지 그대로 남아있어요. 저 진짜 레티날 좋아하기 때문에 제 마음속은 약간 1위 느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몰랑이 분들도 탄력이나 모공이 고민이면 마지막 단계 꼭 같이 써보시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 다음 보여드리는 거는 더마토리 레티나 글루타치온 조광제 겔 마스크 제품이고요. 다른 거 말고 브라이트닝은 얘 써주세요. 저 진짜 잘 씁니다. 아니요, 그냥 거짓말 1% 보태지 않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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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써요. 제가 이번 주에만 두 개를 썼을 정도로 버리지 않고 모아놨으면 얘가 이만큼 두툼해질 정도로 진짜 찐으로 애정하는 제품이에요. 안에 레티날도 들어가 있고요. 글루타치온도 들어가 있고 알파 알부틴도 들어가 있어서 미백이랑 광채의 정말 좋은 성분을 찐으로 눌러 담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브라이트닝 케어 효과적인 나이아신 아마이드 그리고 비타민C까지도 같이 처방을 해서 복합적으로 광채 미백 그러니까 투명함을 느끼고 싶다면 요거 진짜 진짜 괜찮긴 하거든요. 사용하고 나면 뭔가 이렇게 피부가 한 톤 밝아졌냐? 이런 느낌보다는 진주알처럼 그냥 약간 맑아진 느낌에 조금 더 가깝기는 해요. 그래서 꾸준히 썼을 때 피부톤이 뭔가 투명해지는 느낌이 들고 진짜 투명하게 그냥 깨끗하게 피부가 맑아지는 거에 집착을 하고 싶다면 한 장씩 꼭 써보세요. 진짜 꾸준히 썼을 때 느낌이 다르다 보니까 얘는 그 약간 장기전하는 느낌으로 꾸준히 내 피부에 적금 드는 느낌으로 계속 써주시는 거 완전 추천. 뭔가 미백은 하루아침에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얼굴에 적금 들듯이 꾸준히 해줘야 되거든요. 매일매일 써도 되고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 약간 집중 케어하는 날 마지막에 써주거든요. 그랬을 때 진짜 찐으로 효과를 많이 보기 때문에 꼭 꾸준히 써주는 거 필수예요. 레티날 글루타치온 팩에도 프랑스산 310달톤 저분자 콜라겐과 비타민 나무수가 함유가 되어 있어서 탄력부터 미백까지 같이 챙길 수 있어서 여름에 두고두고 쟁여놓고 싶은 제품이고요.
이 제품도 붙여놨을 때 컬러 체인지가 되는 제품으로 쫀쫀하게 밀착력이 좋은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제가 기존에는 올령이나 고구매에서 세 장 혹은 한 장씩 야금야금 손가락 눌러가면서 엄지손가락 뚠뚠해질 때까지 모아서 얘를 쟁여놨는데 올리브영에서 10개씩 묶음으로 드디어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출시랑 더해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고 하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둘게요. 그래서 몰랑이 분들도 꼭 쟁이러 갔으면 좋겠어요. 몰랑이 분들도 알차게 쟁여갔으면 좋겠고 오늘도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